아, 뭐 이거 아마추어 관현악단인 것 같은데요? 뽑아야 되는데. 아마추어 국악관현악단은 직장인, 또 학생, 그리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악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국립극장에서 동영상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52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순수한 아마추어 국악관현악단이 되겠습니다. 2개월간에 각 전공별 강사 선생님들과 개인 연습을 하였고요. 연습 후에 다시 모여서 국악관현악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 연습을 해서 다뤄둔 극장에서 무대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은 재밌어요. 재미있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직장인에게 2시간이라는 시간을 일주일에 2번씩 투자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고 부담이에요. 그런데 우선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 같이 배운다는 게 또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재미에는 뒤따라오는 책임감과 그로 인한 연습 부담이 있겠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점 더 우리 소리 그리고 우리 소리가 악기들과 어우러져서 또 어떻게 하모니를 만드는지 그것도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되게 즐겁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활동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즐겁고요. 사실은 그 설레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참 설레이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매주 이렇게 설레이는 일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요. 사실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스케줄 관리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 기쁨에 비하면 그 어려움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악관현악단 활동은 정말 즐겁고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활동이고요. 들어와서 아무래도 전공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사실 매일매일 즐겁죠. 근데 처음에는 그 오선보라는 악보도 참 생소하고 그다음에 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러웠는데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으니까 실력이 부쩍쩍 느는 것 같고 하여튼 이제는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악보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 내기가 좀 아직 미흡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선택한 곡들이 전문 연주자들이 하기에도 사실 쉬운 곡은 아닙니다. 근데 소리 내기 어렵고 손가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테크닉을 구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열정으로 굉장히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앙상블을 맞추는 자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극복했고요. 아마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도 길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하계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한 계층 분들이 모여서 무척 성의껏 연습을 하시고 같이 모여서 하는 걸 보니 그렇게 아주 우스운 수준은 아닐 거라고 기대하고요. 우스운 수준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국립극장이라는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기대되고요.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선율을 같이 만들어가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단원들 분들도 다들 열심히 하신 만큼
되게 재밌고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타악기면 타악기 치면서 뒤에서 연주를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곡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고요. 단순히 자기 악기가 좋아서 그리고 국악이 좋아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소리를 만들고 또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다 이런 걸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객분들도 아 나도 꼭 국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즐겁고 내가 온전히 좋아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Dear friends who will be coming our concerts at the end of February, please join me sharing our greatest experience that we all achieved. And I believe that music is the universal communication. So I hope that you enjoy fully and get a heartful experience from our amateur orchestra. Thank you. 각 파트별로 그 강습을 맡아주신 우리 강사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단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좋은 연주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단체가 우리 악단이 계속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국악을 마음속으로 향유하시고 즐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